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오늘 시장 상황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52주 신저가 경신했고요.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 열어봤을 때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대다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이슈라든지 테마주에 민감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격면에서 메리트는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렇게 테마성에 좀 휩쓸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물론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닥권 공략 관점으로 볼 때는 현재로서는 많이 하락을 해 있는 대형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권할 수는 좀 없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앞으로 시장의 반응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볼 종목은 오히려 대형주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대형주를 매수하는 것이 옳은 전략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도 있고 또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을 선택해야 우리가 연말을 봤을 때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안에서 LG전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스마트폰 그리고 태양광에서 한계 사업을 모두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고강도 인적 쇄신에 좀 나서면서 경영이라든지 사업 효율화를 사실상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로 했었는데 특히나 LG전자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가전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전제품 쪽에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또 북미 시장 점을 확대를 통해서 외형성 시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르면은 다음 달 한국과 미국과 같이 주요 시장에서 세계 최대인 97인치 이 OLED TV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업계 최초로 OLED TV 전 라인업을 좀 갖추게 되었고요. 이 라인업 확대를 계기로 해서 시장 점을 확보의 속도를 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표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종합 가전 브랜드에 바로 LG전자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장 사업에 대한 가치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 1위를 탈환했었고 LG 마그나의 전기 파워 트레인 매출 비중도 상승하고 있는데 워낙에 넉넉한 수주 잔고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난 해소가 된다면은 이 자동차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89,400원에서 89,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7,000원,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